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카로플에 접속을 했어요. 카드립으로 게임을 옮기고 처음 들어가보는 건데 정말 오랜만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번에 카드립 오픈 베타 끝나고 카로플로 복귀했을 때 다시 적응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또 며칠이 걸릴지 걱정이 되네요. 어? 뭔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네? 수집과 업적도 뭔가 많이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배경 하나 빼고 올크를 찍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엄청난 호구였긴 했나 봅니다. 이건 뭐지? 맥라렌? 아 이번에 콜라보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그 카트인가 보네요. 확실히 예쁘기는 한데 성능은... 아 궁금하긴 한데? 에이 그래도 카드립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곳에서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맥? 물론이지 우왕. 자 오늘은 저의 영혼의 단짝 맥과 함께 달려볼 거예요. 물론 저희 맥은 강화도 맥을 찍었습니다. 랭킹 개인전을 했는데 마스터 5란 단계에서 시작부터 보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카트라이더 유튜버로서 자존심이 있지. 이딴 보들한테 이딴 시발 살려줘. 휴 가사로운 보들 녀석 을 상대로 6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보트 실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저의 X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라풀 3주 안 했다고 실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바로 제 실력 복구를 위해서 타이머택에 들어간 다음 해순보를 선택했습니다. 2분 5초? 랭킹이 45등이니까 높은 기록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쉽게 나오는 기록일 수도... 라는 꿈을 꿔봤습니다. 평균 속도 212에 충돌 17. 됐구나. 하지만 인간이 어떤 동물입니까? 무려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방금 전에 전투를 복귀 후에 다시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니야. 평속 224, 충돌 13. 그리고 무려 부스터를 아까보다 3번이나 더 사용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힘든 점은 많더라고요. 부스터를 사용한 도중에 라인 잡겠다고 손부로 부스터를 끊으려고 한다든지 되도 않는 쇼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후로 게임을 30번 정도 더 했는데요. 다행히도 고가 46초가 나올 정도로 회복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행이 맞나? 러밍기 선수께서는 카드립이랑 카러플이랑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한다는데 저는 빡대가리라서 그 정도 멀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적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왕클 세중이었습니다. 초반!